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전문서 정대학입니다. 신령님 명패, 명호라고, 그, 불사, 재석, 시주, 칠성님에 대해서 이 불사, 재석과의 관계를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불사라는 이름이, 재석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아서 사용이 되면서 불사님, 재석님, 칠성님, 시주 다 해도 불사 할머니, 재석 할머니, 시주 할머니, 칠성 할머니, 조항 할머니, 우리 조상, 여러분들의 조상, 내 할머니 맞는데 왜 이 불사님, 칠성님, 재석님에 대한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느냐? 그것은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에서 떠나서 되지도 않는 불교의 이론, 되지도 않는 도교의 이론,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어떤 사람이 책에 써놓다든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냥 그걸 복사해서 갖다가 찌부리는 거예요. 진짜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마치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사실인 양 왜곡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서책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난 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좀 알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선 우리가 불사, 재석, 시주, 칠성 다 해도 어떤 경우에도 대충은 여러분들이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그냥 하늘님이라 하늘이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하늘. 네, 하늘이라는데 왜 그러냐면 불사에서도 통상적으로 천궁불사, 일월불사 이렇게 나오는 말이 뭐 옥황천존, 사회천존, 보화천존, 천존불사 이렇게 나오는 말이 우리 한양권 문서에는 흔하게 있고요. 재석님도 마찬가지. 재석님도 천왕재석이란 다음에 천왕재석, 그 다음에 시주는 경상도 쪽에서 쓰는 거라서 이 시주 할머니도 결국 천왕 할머니라고 같이들 써요. 경상도에서도. 그 다음에 칠성님 역시도 저 하늘에 있는 칠성별이 하늘의 대표 주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사재석 시주 칠성의 우리가 말하는 신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이 신이라는 존재는 결국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건데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삼국유회사에서 지난편에 했던 하느님, 하느님을 환인이라는 환인, 하느님을 환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환인을 이름하여 재석이라고 칭한다. 이것은 불교의 명백한 불교의 음모란 말이에요. 음모. 불교에서 재석님과 환인을 같은 존재로 만들면서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 환인이라는 재석천에 있는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사발세계 육도윤회의 가장 높은 하늘에는 있지만 이 위로 28개 하늘이 다시 있어서 이 부처님은 이 위에 있단 말이야. 부처님은. 그래서 부처님은 이 위에 계시면서 이 재석천은 사천왕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천왕보다 못한 존재가 사천왕은 이쯤에 있어요. 그래서 사천왕보다도 못한 존재인 재석천을 부처님의 불법을 수호하는 하나의 똘마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똘마니로 만들어서 이 부처님의 똘마니로 만들어서 환인재석이 재석천의 어떤 하늘의 제왕이다.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다. 그래서 제라고 하는 건 제왕. 그래서 재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재석이라는 말에 이 석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인도말을 음력한 건데 석이라는 말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양반의 석이라는 것이
이 석가라는 거, 석가. 석가라고 할 때, 석가라는 것은 부처님의 속해 있는 부족 이름. 샹카부족이라, 샹카부족. 어떤 인도 말이기 때문에 발음상 샹카부족이라도 하고 샤키아부족이라도 해, 샤키아. 이 샤키아, 샹카에 이 음력을 한 것이 석이란 말이에요. 샹, 샹, 석, 샹, 샹카, 석기야, 샤키아, 샤카, 샤카, 문이라는 말은 깨달으신 분이고, 석가문이라는 분은 샹키아 부족의 깨달으신 분이라는 그런 말인데, 석가라고 하니까, 석가라고 하니까, 이 가가 집가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집가자로. 그래서, 심한계는 석시가중이라 해요. 석시가중.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양반이 성이 석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샹카 부족의 사람인데, 부족 이름인데, 석가모니라는 양반은 인간으로의 이름이 고따마 시달타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달타라고, 고따마 시달타.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가 부족의 이름인데, 석가라는 가중에 석씨라고 바뀌어요. 석씨. 동양 문학과에 나서는 석씨라고 바뀌어서 석씨가 석씨의 어떤 문 중에 석씨문 중에 똘마인들이 임금님 왕으로 있는 그 하늘이 제석천이다. 그 제석천의 우두머리가 환인이다. 이 환인은 다른 말로 하느님이란다. 하느님. 그래서 결국은 환인제석을 석가모니의 똘마리로 변질을 시켜버려. 이거는 불교의 아주 고도의 음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연 스님이라는 분을 상당히 위대하신 분이라고 봐요. 삼경유사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단군의 기록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만 가지고도 일연이라는 스님의 업적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느님을 부처님의 똘마리로 만들어 버린 거에서는 저는 일연이라는 스님이 큰 오류가 있었다고 봐요. 그 일연이라는 스님이 결국은 중이니까 자기가 믿는 부처님의 똘마니로 하느님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 우리가 하늘이라고 믿는 하늘은 통상적으로 하늘에다 님을 붙여 하늘님이라고 그래, 하늘님. 그런데 이 하늘님을 서양 기독교에서 하느님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란 표현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요즘에는 공동번역본에서는 하느님으로 다시 회귀하는 추세인데, 그래서 아직도 개신교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저 이스라엘 하느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기독교에 깨인 목사님들은 우리의 하느님을 찾자라는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느님은 벌써 기독교에서 훔쳐가서 자기네들 전유물인 것처럼 써버리고 있고, 우리의 환인님, 환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되시는 하느님, 환인은 이 불교의 음모에 의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호위무사 똘마니로 변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 있는 양반이 일연이라는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똘마리로 하고 있는 환인이라는 양반은, 여기에 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인. 인이라고는 인도에서의 인드라라고 해요. 인드라. 사실 인드라라는 신은 원래 불교의 신이 아니고 힌두교의 신이에요. 힌두교의 신. 힌두교의 통상적으로 범천이라고 그래요. 범천. 이 일반적인 하늘이라 범천이라는데, 이 범천의 제왕을 인드라라고 하는데, 이 인드라라는 분은 아주 저 하늘의 전쟁이신이에요, 전쟁이신. 그래서 이 불교 역사와 불교의 어떤 옛날 아주 고대 설화 같은 불경 책에 보면은, 이 제석천으로 말하는 인드라가 아수라라는
이 아수라는 이 육도윤회에서 천상, 인간, 수라, 축생, 아귀, 지옥이라는 이 수라, 수라 세계에 가면은,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이 수라라는 게 그래서 아수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수라장이다, 난장판이다, 그럴 때 이 아수라라는데 아수라의 대왕과 인드라가 싸워서 인드라가 이겨요. 그 인드라가 결국 제석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드라가 아수라랑을 싸울 때 썼던 무기를 이름하여 이걸 금강절하래. 금강절 요걸 손에 들고 이걸로 번개를 치면서 아수라랑 싸웠다 그래서 인드라 역시도 번개라고 해. 번개 이게 구천왕은 내성부와 천존에서 뇌성이라는 것도 우레소리, 번개소리, 천둥소리라고 하잖아요. 인도에서도 인드라라는 신은 번개를 무기로 쓴다. 번개로 그걸 무기가 나오게 하는 것이 금강조고 그 인드라가 결국 아스라와 싸워서 이기면서 이 부처님의 호위무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인도에서의 힌두교의 신들을 불교에서 부처님의 똘마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인도의 힌두교 신자들은 불교 신자들을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 아주 불교 신자라면은 치를 떨어요. 인도에서는 그래서 불교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의 교세에 눌려서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불상을 모시고 있으면 막 불상을 모가지를 자르고 아주 불교도들은 때려 죽여요, 가서 막.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것이 아닌데 후대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스님들이 뻥을 깐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불경에 장난을 친단 말이야. 이런 인드라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똘마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소설 같은 불경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했지만 인도에는 불교가 없다니까. 인도는 힌두교가 있지. 그거는 힌두교인들이 믿는 자기들의 신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똘마니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불교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고려 조선 역사를 거쳐서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일연 스님이 이런 음모에 의해서 우리의 하느님을 부처의 똘마리로 만들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느님이라는 이름은 기독교에서 뺏겨서 훔쳐가서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환인재석이라고 할 때 다시 하늘을 천이라고 해요. 천. 하늘이를 천이라고 하잖아. 한문으로 쓰면은. 그래서 다른 말로 천을 하늘의 존귀한 존재에 대해서 천존이라고 해요. 천존. 다른 말로 한인의 한문의 왕에 대해서 천왕이라고도 쓰고. 그래서 하늘의 왕이 하늘의 주인에 대해서 천주라고 써요. 천주. 근데 이 천주라는 말은 하늘의 주인이라는 말인데 이 천주란 말은 벌써 천주교에서 또 훔쳐가서 자기네들 용어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주라는 이름을 천주교에서 훔쳐가서 쓰게 된 계기는 이탈리아의 마테오르찌라는 신부가 1603년에 북경에서 발간한 천주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천주실이. 이 천주실이라는 말은 이 하늘의 주인, 하늘의 왕, 하늘의 존귀하신 분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로 기독교의 갓을 동양사상을 풀이해가면서 이 중국에다가 소개한 책이에요. 기독교에. 그래서 기독교의 천주교의 이론을 여기다 소개했는데 이 천주교에서도 말하는 천주실의에서도 첫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주님은 곧 옥황상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천주님하고 옥황상제가 같은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천이라는 천존을 도교에서는 하늘의 제왕이다 천제라 그래. 천제. 그 다음에는 아까 재석이라고 할 때 재석에 제왕 쓴다 그랬죠. 천제라고 쓰면서 이걸 천신이라고 하면서 이 다시 하늘의 제왕은 저 높은 곳에 계신다 해서 상제라고 해요. 상제. 근데 상제라는 말인데 상제는 어디에 있느냐.
옥황이라는 곳에 있다. 옥황에. 옥황은 뭐냐? 이 옥청천이라죠. 옥청천. 옥청천이라서 옥빛의 푸른 저 하늘을 옥황이라고 그래요. 옥황에 있는 상제에서 옥황상제다 하는데, 이 옥황상제는 저 먼저 지난 시간에 현자 했죠. 현이라는 검다가 아니라 아득한 저 까마득한 우주 공간의 어떤 하늘에 있는 상제돼서 중국 사람들은 옥황상제라는 이름보다는 현천상제라는 이름을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쓰는 것이 호천상제래요. 호천. 이 호천은 이게 밝다는 것이거든. 밝다. 하늘에 해가 떠 있으니까 밝을 때, 밝은 하늘의 상제라는 말로. 또 도교에서는 옥황상제, 상제, 현천상제, 호천상제, 천제, 그다음 천, 하늘, 천왕.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말하는 하느님, 깍. 기독교에서도 말하는 하느님, 불교에서 말하는 환인, 재석. 그 다음에 이 인드라, 전부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법화경이라는 불경이 아주 유명한 불고인데, 법화경의 서품에 보면은 재성님은 하느님이고 하느님은 도리천왕이고 도리천왕은 옥황상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또 천주실에서도 옥황상제는 중국 사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옥황상제는 결국 우리 서양인들이 믿는 깍깍 하느님하고 같은 양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님의 진짜 의미를 너희들이 이해하고 천주님을 믿어라 라고 소개한 것이 천주실의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1600년에 1603년에 중국의 북경에서 발간이 됐고요. 우리 지금 삼국유사 일연이라는 스님이 삼국유사를 쓴 것은 고려 말 충렬왕 시대니까 약 12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1200년 AD, 이 1200년에서 1300년 요 사이, 요 때쯤에 쓴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인, 재석, 하늘님, 천, 천존, 천왕, 천주, 상제, 옥황상제, 서양의 기독교에서 깍 이 양반들이 다 모두 다 그저 결국에는 신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한다. 하늘을 의미한데, 이 재석님을 그래서 한양꽃이나 다른 문서서는 재석천왕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천왕재석 이게 같은 의미로 써요. 천왕재석과 재석천왕을 같은 의미로 쓰고, 그럼 천왕이라는 말은 천존이라는 말과 천주라는 이름을 같이 쓰고, 다 결국엔 같은 말이에요. 다만 불교에서 이 재석님을 부처님의 똘마리로 만들면서 재석이 다시 바뀌면서 석재환 인다라라고 그래. 인다라. 인다라는 말은 인드라라는 말이고, 인다라는 말은 이 지금 인드라라는 말이고, 이거 다 음력인 거예요. 인다라. 그다음 환인이라는 말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결국 인다라다. 근데 하느님이 인다라인데, 이 하느님을 인다라라고 하는 거는 재성님하고 같은 분이다. 결국 재성님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인다라고, 인드라가 인드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면서 결국은 재성님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이라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재성님을 하느님으로 인식을 한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강의를 해서 재성님에서 불사님으로 어떻게 넘어오게 되는지, 재성님에서 시주 할머니, 칠성 할머니로 어떻게 변화돼서 지역적으로 불사 재석 시주 칠성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무섭대 전부서 정대합니다.